일단 먼저 이렇게 택배가 총 두 개가 왔습니다. 총 두 개 가지고 엄청 두께가 빵빵하게 해서 이렇게 왔거든요. 잠시만요. 헛대를 조금 하고 밑에 랩핑을 좀 치워줄게요. 이렇게 두 개가 왔는데 어떤 분이 보내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받을 게 많다 보니까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두 개가 되게 푸짐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열어보려고 해요. 일단 저도 어떤 분이 보내신지 모르겠는데 어제 이렇게 푸짐하게 왔어요.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먼저 이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뜯어볼게요. 엄청 예쁘게 포장을 해주셨는데 제가 빨리 어떤 분이 보내신지 보고 싶네요. 과연 어떤 분이 보내신 걸까요? 우와, 이렇게 두 개의 봉지 보냈고, 첫 번째는 이거랑 그럼 두 번째는 요거 해서 이렇게 보냈고, 그 다음에는 요게 왔는데 요것도 한번 뜯어볼게요. 제일 소소한 거라고 하고 덤봉투에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왔거든요. 근데 이걸 한번 제가 그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있는데 다 치우고 일단 먼저 요거부터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덤봉투래요. 제가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장도 되게 예쁘게 해줬는데 이렇게 뜯어주고 왔어요. 보니까 이런 식으로 엄청 많이 들어있는데 한번 볼게요. 먼저 요거는 덤이고 요렇게 마팩 하나랑 요런 인스 보내줬고요. 그 다음으로 요거는 인컷. 인컷을 이렇게 예쁘게 잘라가지고 보내줬네요. 그 다음으로 요거는 덤. 덤을 요렇게 보내줬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거는 상우님 인스랑 다른 분이 인스 덤이라고 해요. 이런 식으로 보내줬는데 이것도 제가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인지 이름이 아직 안 적혀있는데 나오겠죠? 엄마. 그 다음으로 여기 왔는데 요거는 제일 소소한 거라고 해요. 한번 열어볼게요. 요거 하나가 들어있는데 이런 식으로 인스를 보내준 것 같아요. 너무너무 이쁜 것 같네요, 여러분. 또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정리를 좀 해줄게요. 그 다음 거 보여드리면 요게 왔는데 요것도 뭔지 잘 모르겠지만 한번 볼게요. 이렇게 열어줄게요. 여기에 이렇게 쪽지가 있는 것 같아서 드디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딱 보면 이런 두 개의 마감률이 왔습니다. 너무 이쁜 것 같네요. 그 다음 우리 게 있는데 이거 한번 볼게요. 제가 먼저 보고 올게요. 그 다음으로 요게 또 있었는데 한번 볼게요. 이거 보니까 뭔가 잘못 보낸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네요. 볼게요. 덤이라고 PP 도장이랑 다른 분 출처 인스라고 해요. 이거 세은이가 보낸 건가? 뭐 그런 것 같네요. 맞나? 모르겠어요, 잘. 그 다음으로 이렇게 상우님 출처 인스 동송들이 이렇게 세 개 나왔는데 이것도 제가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대체 뭐 무슨 선물인지 서포터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죄송하지만. 자, 이것도 볼게요. 여기에는 또 엄청 많이 예쁘게 들어있는데 요게 있었어요. 만약에 제가 맞으면 그 자막을 좀 띄울게요. 요게 있었는데 요거는 딸기 파르페 떡메구지 한 권에 2,000원이래요. 서포터즈인 것 같기도 하네요. 이게 딸기 파르페 떡메구지인데 이게 한 권에 2,000원이래요, 여러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기다두고 그 다음 거 요 봉투 볼게요. 이렇게 뺐고 또 빼주고 왔는데 여기 제가 많아서요. 이거는 요런 식으로 마테? 마테를 보내준 것 같고 그다음 요거는 도일리랑 그다음 스티커를 보내줬고요. 그다음 요거는 믹스들 이렇게 N강씩 보내줬습니다. 그 다음으로 마지막 봉투 이거 볼게요. 뭐가 이렇게 되게 많은데 우와 뭐가 되게 많아요, 여러분. 일단 볼게요. 전체 봉지 쪽지가 어떻게 제일 마지막에 제가 열어봤네요. 어쩔 수 없지만 일단 빨리 볼게요. 이거 좀 뜯어줘야겠어. 요번 영상이 좀 많이 이상할 수도 있어요. 저도 어떤 분이 보낸지 모르고 본 건데 제가 볼 땐 세은인 것 같은데 아닐 수도 있네요. 나 혼자 보라고 해서 혼자 볼게요. 앞으로 더 친해지자고 적혀있는데 저도 친해지고 싶어요. 반모인 거 보니까 세은인가? 또바님 언니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500명, 1000명, 1500명 갈 때까지 이렇게 돼있고요. 이름은 또 안 적혀있네요. 그 다음으로 이거는 판로드라는 과자인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거는 또 마테가 이렇게 한 게 온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거는 덤? 덤이라고 하는데 덤이고요. 다음으로 요거는 요런 예쁜 인스가 왔네요. 요것도 이렇게 뜰게요. 그 다음으로 요거는 떡메이스가 이렇게 온 것 같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우와 트롤리 이거 젤리 맛있잖아요, 여러분. 이걸 두 개나 이렇게 보내줬는데 이것도 제가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총 요렇게 해가지고 선물인지 서포터든지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단 후기를 찍었어요, 여러분. 제가 꼭 알아내가지고 자막으로 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